저번에 부탁드린 거 돼요? 지금 이제 끓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전 자신 없으니까 저기 하지 마세요. 기대는 별로. 자, 그러니까 더 기대되는데? 아, 이거는 진짜 별로 절 안 해보는 거라서. 그래요? 원래 밴댕이 자체는 되게 단맛 나고 맛있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게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본 밴댕이찌개는 쿰쿰하고 삭힌 맛 확 나고, 근데 그게 습관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 맛이 그리웠던 거거든요. 전라도에 오어가 있다면 이쪽은 밴댕이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근데 되게 막 냄새도 심하고 극불어. 자, 밴댕이 찌개가 나왔습니다, 이제. 너무 궁금해요. 저 밴댕이 찌개를 먹을 줄 알면 그 아재의 최고봉이다. 입맛으로 치자면. 엄청 난이도가 높은 음식이라고 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약간 그 비슷한 맛도 있다고 그랬고 가시도 많다고 그랬고. 아, 얘 너무 신선한데? 너무 신선한데? 약간 쿰쿰해도 되는데? 아, 고맙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거 되게 신선하네, 오늘은. 보통 밴댕이 찌개집 하는 집 들어가면 문 열자마자 밴댕이 찌개 확 냄새 나잖아요. 쿰쿰한 냄새. 근데 오늘 신선한 거네. 생물로 끓인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그렇지. 보통은 냉동해놨던 거로 끓인 거네. 냉동도 신선한데 생물이 어제 처음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달짝지근하구나. 쿰쿰하지가 않으시대요. 신선한가 보다 이러셨어요. 나 근데 입맛이 아닌데. 에? 아니에요? 아, 이거로 배우면 안 돼요. 아, 콜딱콜딱한 거? 네. 생선가게 언니한테 대표님이 저기 뭐야 밴댕이찌개를 잡수고 싶다는데 언니 밴댕이 있으면 실험 좀 해보게 밴댕이 좀 있으면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끓였어요. 근데 도저히 난 못 먹겠던데. 이게 아니라. 예. 네. 그게 원. 국물이요. 우유스름하고 답답하고 이상해요. 쿰쿰하고 냄새. 버려시오. 맞아요. 그게 밴댕이찌개인데. 색깔이 하얘 막. 예. 네, 막 비닐 막 떠다녀 갖고. 아. 상태 안 좋은 갈치 갖고 끓인 거 그거. 죽을 뻔했어. 냄새 안 나가서. 맞아요. 냄새 안 나가야 되는데. 제가 얘기한 게 그건데. 못 잡어요. 아무리 저기도.